순창군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사업 연장 적절성 심사를 진행하는 새만금 환경청을 찾아가 대규모 집회를 벌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일 작가들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립 미술관이 친일 행적을 보인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어빵과 볶음잡빵, 그리고 바지락 라면까지 다음 달부터 고창 전통시장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부안군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창군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순창샘물 사업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앞서 해드린 바 있는데요. 주민들이 사업 연장 적절성 심사를 진행하는 새만금 환경청을 찾아가 대규모 집회까지 벌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 군민들이 새만금 지방환경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순창 지역 내 생수공장 운영 폐쇄를 촉구합니다. 주민들은 주식회사 로터스가 운영 중인 순창샘물 생수공장 운영 이후 지역 지하수 고갈로에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수공장 운영으로 인근 지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파악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4인 이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추천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지역 전문가 2명을 거기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에. 그래서 좀 더 순창 생물을 막기 위한 운동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순창 지역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샘물 개발화가 연장돼 진행하는 용역 조사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쌍치 샘물이 들어오고 나서 지하 수위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질 조사를 하는 평가서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허가가 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하 수위가 낮아지는지 또 전문가가 주민들 대표해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 지금 현재 지금 순창 샘물공장에서 물을 많이 퍼쓰다 보니까 주민들의 식수라든지 농업 영수가 지금 고갈이 돼서 관정을 깊이 파야만 이제 물이 나올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쪽에서 계속 살아온 주민들의 어떤 환경권이라든지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사권을 갖고 있는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해당 업체에서 개발허가 연장을 요청할 경우 주민들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포함시켜 철저한 심사를 벌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사업자는 6개월 전에 환경영향조사서를 도청을 통해서 우리 그 새만금 그 지방환경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출된 그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현장 조사, 서류 조사, 그다음에 종합 심사를 거쳐서 판정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 지하수 고갈 문제로 많이 그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허가를 받은 이후 22년째 생수 생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창군. 지하수를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쌍치면 일대 26개 마을 주민들은 개발권 연장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호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독립운동에 대해 순국 선열들의 노력을 되새겨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이 친일 행적을 보인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친일 작가들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친일 예술가 논란에 대해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만원권 지폐. 이 지폐 안에는 우리 역사의 아픈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렵죠. 그 김기창이라는 그 작가분께서 그리셨는데 혹시 네.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김기창. 아니요. 아. 사람들이 이제 그린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방금 듣고 안 건데 그린 사람이 또 친일 쪽에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게 좋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인데 친일이 그런 사람이 쓴 그림이 있는 돈을 쓰면 좀 한국 지폐인데 뭔가 한국 지폐가 아닌 느낌이 드네요. 그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일단 친일파가 그린 거니까. 이 만원권 지폐 안에 담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역사적 사실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역사적 진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정읍시립미술관에서는 우리나라 근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작품 가운데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작가의 작품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국주의 찬양 작품을 출품했던 김기창 선생의 농악부터 3.1 문화상을 받았지만 친일 행각이 발각되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김은호의 승모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기창과 김은호와 같이 최근 들어 유명한 작가들의 친일 행각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친일 행각을 벌인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 씨가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 지역에 어떤 친일파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시급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말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역사 바로 알아가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진철입니다. 고창군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장어빵과 복분자빵 그리고 바지락 라면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고창 전통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장을 박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라면에 바지락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을 이용한 라면은 칼국수와 또 다른 맛을 선보였습니다. 풍천 장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장어빵은 치즈맛과 카레치즈맛 등 두 가지 종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복분자빵은 복분자 크림과 고구마 슈크림, 땅콩 슈크림 등 여러 가지 맛이 준비됐습니다. 아니, 와서 직접 먹어봤는데 지금 고창에 바지락 칼국수집들이 엄청 많아요, 맛집들이. 근데 거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맛이 너무 깊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네요. 일단은 바삭바삭하고 겉이 안에 촉촉하고 그 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어는 이제 고창을 대표, 복분자와 장어는 고창을 대표하는. 시장 한켠에 마련된 포토존은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을 붙잡기도 합니다. 고창군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먹거리와 체험거리,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먹거리를 통해 지역 특화 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고창 전통시장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먹거리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빵으로서 먹거리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바지락 라면을 이용해서 그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줌으로써 그 시장의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소득 기여도 증가하는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상이 되었고 현재 이제 곧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문화관광형 시장 최우수 시장에 선정된 고창 전통시장. 차별화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 부안군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배달앱 보급 등으로 배달 음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위생 상태 확인이 어려운 배달앱에 등록돼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은 위생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원료 보관실과 조리실 등 청결 상태 확인과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가벼운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을 해 식품위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개학철을 맞아 스쿨존 등하굣길에서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개학 기간 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등하굣길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의 신호 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또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천여 곳에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노후 훼손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원 씨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소통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남원 씨는 부모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62명이 독거노인 1,800여 명의 집을 방문해 스마트폰 안부 영상을 제작한 뒤 SNS를 통해 자녀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영상통화를 도와주는 등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녀와의 소통을 돕기로 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비가 지원됩니다. 전북도는 초중고 등학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승마 체험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되면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10차례가량 승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학교와 청소년 육성 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대표의 추천을 받아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재 씨가 청년 창업농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창업농 32명이 참석해 박준배 김재 시장이 김재 씨의 농업 현황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설명하는 특강의 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특강 이후 이어진 시장과의 대화에서는 벼농사와 과수, 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청년 창업농들의 건의사항을 들으며 영농 정착 초기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준배 김재 시장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농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꿈과 희망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김제 생명 마이스터고 신입생 9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교육과 이동 금연 클리닉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상담과 금연 성공 인센티브 제공 홍보 등 다양한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 안내도 이어졌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로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재 씨가 2019년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책회의는 김재 씨 관계자와 김재 경찰서, 김재 소방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안전지수 향상 방안과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재 씨는 교통사고와 자살, 화재, 감염병 등 4대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는 등 2019년 전 분야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 씨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김재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다음 달부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에 나섭니다. 이번 교육은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진드기 매개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감염병에 대한 지역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4월부터 11월까지 야생 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과 쯔쯔가무시증 등이 있습니다. 정읍 씨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정읍 씨는 3월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7.5%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가능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할인됩니다. 연납 신청은 정읍시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유산 지킴이는 마당 쓸기와 배수로 낙엽 제거, 잡초 제거 등 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과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고창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군청 문화유산 관광과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참여단체가 참여가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알리는 사업입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이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합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 사이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형성하게 도와주는 독서 운동으로 이뤄졌습니다. 북스타트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제시로 돼 있는 취약전 7세 유아로 보호자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면 오는 3월 4일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사회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인 북스타트를 통해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도시 김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과 책 영화제 고창이 전북 대표 시골 마을 작은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고창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은 심원면 하전 마을에서 오는 5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바지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책 영화제 고창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가운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양은 많지는 않아서요. 28일 새벽까지 5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는 지역은 시야가 좁고 도로도 미끄러우니까요. 출근길에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은 봄에 가까워졌지만 포근한 만큼 먼지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먼지 현황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지만 다음 주에도 포근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요. 우리 지역 앞바다 최고 1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 충남 1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죠.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강원과 충청도 13도 등 기온이 하루 사이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큰 일교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